sarcastic.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은 늘 풍자의 대상이었죠. 요즘 들어서는 이 양반만한 단골도 없지 싶은데요. 어디 앞 나의 실수라고 할 만한 명장면들 잠시 감상해볼까요? 웃음거리가 된 이 양반의 속은 네, 찢어지겠죠? Sarcastic. 빈정과 조롱을 뜻하는 이 단어는 살이나 고기를 뜻하던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의 역사에서는 어땠을까요? 처음엔 개처럼 고기를 찢다. 혹은 말처럼 닫힌 입술로 풀을 뜯다라는 의미로 기록됐군요. 그러던 것이 발끈해서 입술을 깨문다는 뜻으로 기록됐고 바로 그때부터 지금의 뜻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다 부장이 시원찮아 생긴 문제 아니야? 그럼 이제라도 네가 부장하지 그래? Sarcastic. 그나저나 이 양반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속 아픈 게 꽤 오래 가겠네요. 왜냐고요? 일명 신발 테러 사건을 패러디한 각종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다니면서 임기 말까지 놀림거리가 되고 있으니 말이죠. 말까지도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usic is the only language in which you cannot say a mean or sarcastic thing.